우리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약세 현상, 오늘도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불안불안한 흐름인 것 같은데요. 자,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토로스 투자증권의 김대준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환율 3일째 하락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4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1160원대까지 상승했던 환율은 현재 1150원대 초반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기계주 강세입니다. 두산중공업 등 기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코메르츠방크 선박금융 포기입니다. 그리스에 이어서 세계 1위의 선박금융회사인 코메르츠방크마저 선박금융을 포기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두산중공업 상반기에 수주가 부진했는데 하반기 회복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두산중공업이 강세고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가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기계 업종 최근에 국내 기관들이 좀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외국인이 좀 그 주식을 사주면서 반등 탄력이 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대준 연구원께서는 기계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기계업종, 특히 두산중공업이 상승했던 이유는 어제 발표된 미국 내구재 주문이 이제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 1.1% 증가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했는데요. 특히 항목별로는 기계나 전기장비, 컴퓨터 같은 제품에 대한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그 호재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계주가 초반에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 이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란 예상은 조금 불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의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 5월 주문은 증가했지만 4월 주문이 이제 0.2% 증가해서 마이너스 0.2%로 이제 감소, 즉 하향 조정됐고요. 또 두 번째는 핵심 내구재 주문이 아직까지 그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계나 컴퓨터, 전기장비 등과 같은 주요 제품의 주문액이 그 이전 고점까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계 업종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된다라고 좀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기계 업종과 관련이 깊은 그 미국의 캐터필라 주가를 보시면 캐터필라 주가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연속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그 내구재 주문 발표가 호조세를 보였는데도 이제 주가는 그 주당 82.25달러로 그 전일보다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흐름대로 이제 조금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을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주,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데요. 기계주가 단기적인 차원을 떠나서 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뭔가 업황이라든지 실적, 확인 과정이 좀 남아있다, 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코메르츠방크에서 선박금융을 포기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 세계 1위 선박금융회사인데요. 뭐 독일에 있고요. 근데 뭐 이 상황이, 유로존 상황이 그만큼 좀 나쁜 것이다, 이런 거 좀 뭐 여실히 좀 드러내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운이라든지 조선, 우리나라 뭐 경기 민감주들 상당히 좀 불안해진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학령 위원께서 좀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 선박 금융의 세계 3위이자 독일의 2위 코메르츠뱅크인데요. 그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이렇게 선박 금융, 소위 한때 보면 정말 잘 나가던 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그 아시다시피 코메르츠뱅크는 독일 정부로부터 일단 구제 금융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철저한 자구 노력이 불가피해졌고요. 그만큼 금융계 자체가 상당히 격동에 휘말려 있는 그런 상황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선박 금융 시장이 지금 그리스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데 그것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안에서도요. 해운 회사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계속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주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호질 수가 없죠. 분명히 악재는 악재입니다. 주가는 다시 좀 반등하는 듯하지만 다시 한 달 전, 두 달 전 수준으로 다시 내려와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주는 분명히 쌉니다. 저평가는 분명한데요. 언제 사느냐. 어떤 수주의 모멘텀에서 사가서는 어떤 재미가 없을 것이고요. 조선주는 결국은 항상 그렇듯이 성과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성과는 최근 2년째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성과를 확인하고 사더라도 조선주는 나중에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컴메르츠뱅크의 뭐 선박금융 포기, 아무래도 뭐 조선주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발주 자체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조선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반등 시기, 선가에 주목해라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경제지표 선전입니다. 조금 전에 김대준 연구원께서 내구재 주문에서 조금 다르게 해석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미결주택 매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뉴욕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지표가 일단은 뭐 최근에 계속 나쁘게 나왔었는데 비교적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학년 의원께서 미국 내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 비교적 선전한 건 사실입니다. 내구성 소비재가 2개월 연속 감소하다가요. 결국 이번에 1% 조금 넘게 증가했고요. 사실 미결 주택 판매를 얘기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5.9% 증가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이 1% 후반대였기 때문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게 전혀 새로운 소식이라면 이런 주택 판매가요. 상당히 호재가 되고 그 건설 관련주라든가 주택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하루 전이었죠. 어저께만 하더라도 S&P 실러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이 발표됐는데 주택시장은 거의 유일하게 그나마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얘기 나왔지만요. 주택가격은 3개월째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는 분명히 마이너스지만요. 그 하락폭은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하락을 보였고요. 주택시장은 지그재그 형태로 결국 2013년까지 이 현 상태에서 조금 우상향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2013년부터 15년까지가 좀 본격적인 회복이 되지 않겠냐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다고 해서 현지 시점에서 주택 관련주들 미국에서 적극적인 사자는 의견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바닥은 쳤지만 적극적인 어떤 주가의 회복이 나오기에는 아직은 멀었다는 것이고요. 앞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미국도 경제지표 이런 것들 한두 개가 갑자기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오를 상황이 아니고요. 여름철에 대한 걱정, 썸머타임, 썸머 시즌에 대한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란 우려, 그리고 얘기가 나왔지만 유럽에서의 이번 주말에 어떤 또 안 좋은 소식이 더 나올까에 대한 걱정들이 오히려 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주택 지표를 살펴보면은 기존 주택 매매가 예상보다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그 이외에는 신규 주택 매매도 예상치를 밑돌았고 뭐 케이스 슐러 주택 가격 지수 그리고 미결 주택 매매 대부분 지표들이 주택 관련 지표들은 좀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미국 시장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그런 그 소지는 좀 크진 않다. 모멘텀으로서는 좀 너무 약하다. 좀 이런 그 판단이 듭니다. 유럽 쪽에서는 좀 호재, 악재 뭐 여러 가지가 좀 그 섞여서 좀 들려오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글쎄 뭐 한국식 표현으로 눈에 흙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유럽본드 뭐 절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반면에 독일의 물가 부담이 약해지면서 다음 주 ECB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김대준 연구원께서 유로존 관련 내용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최근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유로존 재정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유로존 이슈와 관련해서 호재와 악재가 지금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호재를 말씀드리면 ECB에서 이제 기준 금리를 25bp 정도 인하한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EC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있는 즉 ECB 관계자가 기준 금리를 1%로 꼭 맞출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블룸버그 통신의 그
있는 그 전문가들 예상치를 보면은 22명의 이코노미스트 중에서 이제 8명만이 기준금리 동결, 3명은 50bp 인하, 11명은 25bp 인하를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그 7월 달에 발표되는 그 ECB 기준금리 공시에서 기준금리가 25bp 정도 인하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재를 말씀드리면 그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 유로본드 도입 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 입장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28일, 29일에 이제 유로존 그 정상회담이 EU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되는데 이 안에서도 그 메르켈 총리는 유로본드 도입을 이제 반대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EU 정상회담에서는 그 유로본드 말고 이제 은행 동맹이나 노동시장 자유화, 뭐 이제 재정 건전성을 위한 감독권 강화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유로존 각국이 유로존의 성장을 위해서 1,300억 유로를 투자해서 이제 성장 정책을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로존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유로존 정상들이 각국의 성장을 위해 조금씩 절차를 밟아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관련해서 아무래도 시장 관심이 오늘 내일 사이에 열리는 EU 정상회담에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그러니까 뭐 은행 공동보증 문제라든지 유로본드, 여기에 대해서 독일이 워낙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올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좀 현재 상황 그 단기적으로 보면은 좀 부담은 좀 줄어들어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6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입니다. 반등을 시도하고 있긴 한데 뭐 탄력 자체는 미진하고 외국인 여전히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갑갑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은 추가 조정도 좀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학영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자신도 일단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저도 일단은 그분 의견과 약간은 동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워낙 기대할 게 없는 EU 정상회담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좀 실망스러운 것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하더라도 그게 좀 낫지 않겠냐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비싸게 살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느니 월요일 날 이후에 좀 사는 것도 좀 우리가 고려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EU 정상회담에서 큰 기대는 할 것이 없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하원에서 연설하는데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여태까지 워낙 잘못되었다. 유럽 정상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독일 하원의 사람들이 모두 기립박수할 정도로요. 분위기가 EU 다른 국가들이 뭐 프랑스나 이런 쪽, 그리스, 이탈리아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 좀 전해드립니다. 수급에서 보면은요, 외국인의 참여 없이 국내 기관, 뭐 투신에 요즘 그나마 돈이 좀 들어오는데요. 투신이라든가, 연기금, 아주 실망스러운데요. 이런 국내 기관만의 힘으로 시장을 돌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 반등이 됐건, 제대로 반등이 됐건 간에 외국인이 사야지 진정한 반등을 노릴 수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철저하게 기술적 매매에 국한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1800, 그리고 전저점이 지켜져서 다행인데요. 다음 주에도 계속 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장 분위기 여전히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5월 달에만 하더라도 뭐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5월 달에 워낙 이벤트가 없었고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6월 달에 미국의 연준회의라든지 또 각국 선거 이런 문제가 이런 부분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뭐 6월 지금 오늘을 빼면은 내일 거래일수로 하루 남았습니다. 뭐 별 성과 없이 끝났다고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은데 월봉 차트상으로도 글쎄 오늘 현재까지 시세를 보면은 열십자 음봉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제 뭐 6월 시장 오늘 빼면 하루 남았는데 7월 시장도 조금 이제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대준 연구원께서는 7월 시장 어떤 변수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7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외 변수나 이제 국내 변수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월 코스피 시장은 1750에서 한 190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을 이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수급이나 심리나 펀더멘탈 등이 다 좋지 않기 때문에 뭐 큰 상승 추세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월에는 한
그 대외적으로는 세 가지 이슈, 국내에서는 이제 한 가지 이슈 정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국내 이슈를 먼저 보시면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이제 예상치로 봤을 때 5월에는 한 35.5조 원을 이제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됐는데 6월에는 이제 34.9조 원으로 이제 하락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망치가 어떻게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느냐 아니면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이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하는 그런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엔 이러한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를 조금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7월 초 중순에 발표되는 이슈들을 먼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ISM 제조업 지수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구재 주문이 증가하고 이렇게 나왔지만 최근 지역별 그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ISM 제조업 지수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지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월 같은 경우에는 53.5포인트를 이제 기록했고 현재 예상치는 52포인트인데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와준다면 증시는 조금 이제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이슈는 그 7월 5일 날 개최되는 ECB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느냐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25bp 인하가 좀 크게 예상되고 있고 현재 독일이나 이제 유로존 물가가 하락하고 있으면서 또 유가도 배럴당 80달러 선에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통화 정책을 사용하기에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7월 11일에 발표되는 FOMC 의사록인데요. 그 6월 FOMC에서 연준 의원들은 그 QE 완화 정책 통화 완화 정책 대신에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FOMC 의사록에서 공개되는 이제 내용을 전문을 확인해 보고 연준 의원들이 혹시 양적 완화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 이 추가 부양에 대한 그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있는지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당분간 이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가 있으므로 이제 경기 민감주보다는 좀 경기 방어주 쪽에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꼭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시려면 다주 단기적인 트레이딩 쪽을 이제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방어주 쪽에서는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가 조금 우호적인 그 시장 대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국 내 그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이제 호텔, 카지노 같은 업종에 대한 그 종목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7월에는 어닝 시즌,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눈높이는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글쎄 뭐 기업 실적 2분기 나쁜 건 아는데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도 실적 발표하면은 좀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김대준 연구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지껏의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는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부분 이제 실적 전망을 반영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대외 불확실성, 유로존 재정 위기나 미국 중국 경기 둔화가 워낙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그 기업의 실적을 조금 더 확인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줄이면서 그런 투자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는 좀 실적을 조금 더 확인하신 다음에 그 투자의 그 전략에 접목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화장품이나 뭐 카지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가 안 좋더라도 이제 그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이익이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좀 보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7월 달 가장 큰 변수는 실적일 것 같은데요. 일단 좀 확인하고 매매하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대외 변수 쪽으로는 역시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다음 주 ECB에서 금리를 인하할지 안 할지 여부도 중요하고 FOMC 회의록 공개, 실제로 연준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또 확인하는 과정, 이 세 가지 정도를 변수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